맡겼으니까 물 안 빠지니까 고여 있는 게 있고, 네. 공사할 때 구배 자체가 기울기가 맞지 않아서, 네. 항상 물이 차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정상적일 때는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또 모를 수 있다고 이거를. 네. 지난번에 누가 와서 봤을 때 구배가 좀 낮지 않냐, 여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뭐가 많이 껴가지고 구배가 그는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알죠. 구배가 그런지 맞췄는지 그런거야? 예, 그럼 내시경 카메라 넣어서 응. 어떤 원인을 알고 작업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미련하게 그냥 막 쑤셔버리는 거는 무마하듯이 일단은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 여기하고 예. 그 다음 이 옆에 여기 이 남자 화장실이거든요? 남자 화장실 뭐 잘 된다는 게 여기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물이 여기는 예, 안 흘렀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같은 배관이겠죠? 밑에랑 같이 Y자이 같이 입구는 깍하기고 밑에는 네,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붙여 네, 나가겠죠? 네. 밖에 그거 봐 이렇게 해주세요. 예, 예. 이렇게. 요 밑이거든요? 여기요? 네. 요게 지금 아마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뚜껑 까봐야 되겠네요? 예예예. 예, 예. 구데기잖아요. 저 보이죠? 구데기가 아니라? 네, 저거 밑에 꾸물꾸물하는 게 구데기잖아요. 하얀한 거. 그런가요? 네. 아 이게 이거는 저기 뭐 아 상가형 주택인데 1층에는 매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식당도 있고 한데 1층에 남자 여자 화장실 중 여자 그 화장실 하수구에서 역류를 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그 타 업체 불러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실패해서 예, 고압세척하고 내시경 검사를 하고자 예, 마스터 크린을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 계속 이거 사진 찍으시대요? 어디 올리 어느 정도까지는 역부대에서는 이게 다 물이 지금 찬 거죠? 그렇죠? 3.2m 나가죠? 네, 네. 3.2m에서 쫙쫙쫙 나가잖아요. 여기 네. 밑바닥이잖아요. 네? 여기가 밑바닥인가요? 예, 예. 네, 네, 거꾸로 네.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지? 깨진 거네. 여기 찢어진 거잖아. 깨지죠? 윗부분이 깨졌네, 윗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쓰면 되죠. 이건 아니면 땅 파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이거 봐봐요. 관 이렇게 있는데 네. 평상시 쪼르르르 흘리면 위가 깨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막혔으면 위에까지 꽉 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지하라든가 그러면 이때쯤에 누수가 되는데 땅이니까 1층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네, 네. 깨진 거죠?
저쪽으로 뭐가 밀려 나올까요? 네? 그럼요. 그 보고 계셔요. 그다음. 바깥에 노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주세요. 나오면 큰일 납니다. 뭐가 나와요? 이거 후드 끝머리가 튀어나오면 안 나가거든요.
사장님 나와요. 바깥에 나왔어요? 네, 저 끝머리가 나왔어요. 끝머리가 나왔어요. 이거 봐요. 아빠도다. 그죠? 그럼 이제 내가 네. 이거보다 더 키 큰 거, 굵은 거로 네. 바깥에서 뚫으실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완전히 뚫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번 더 하시는 건가요? 큰 거로. 큰 걸로? 네, 힘 어마어마한 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로. 그럼 사장님, 여기 하시는 김에 하시면서 옆에 남자 화장실도 한번 쑤셔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한번 쑤셔 주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다니까. 아니, 이게 지금 만났을 것 같은데, 물이 좀 흘러나온 것 같아서. 일단은 중요한 건 저쪽 끝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큰 거로 바꿔야 되니까요. 어디 집어넣을까요? 예, 예, 예. 찍게로 하셔요, 찍게. 자, 이제 30초는 찍었고요, 사장님 거.